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6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와, 딱 어제하고 오늘하고 날씨가 갑자기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아주 첫 추위라서 그런지 겨울을 실감하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아무튼 뭐 어제 그제 상당히 추운 날씨에 지난주에 있었던 고 문중원 기수의 아직 그 발인까지 밀어가면서 뭐 민주노총이니 기수협회 관리사협회 다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마사회한테 요구사항을 관철을 시켜달라 하면서 집회를 가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 타협점 없이 서로 간의 의견만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로 끝났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나 아니면 전화도 또 주셨어요. 어제 오늘 이번 주 경마 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이번 주 금토일 경마가 차질 없이 하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저 경마 채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에 오신 분들께는 팩스 그대로 팩트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죠. 지금 이 시간이 저녁 지금 6시 조금 넘어가는데 뭐 이 시간 이후에는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방송 끝난 다음에는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100%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정상으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달을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고 그런 온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조철 스타일 또 우리 라이브 방송 멤버 중에 확실한 정보통이 있잖아요. 오영렬 기자가 있어서 오 기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기자가 그 거기 집회 갔던 데도 오 기자가 다녀왔었나봐요. 그래서 조철한테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지금 뭐 몇몇 예상가들이 어제 그제 뭐 잘난 척 하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속된 말로 이놈의 자식들이 뭐 개똥나발 보는 소리들 하고 있는데 지네가 알긴 뭘 알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좀 전에 지금 서울 기수들이 어제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근데 어제 목요일날 그 김해 장례식장에 다 내려갔답니다. 다 내려가서 아직까지 안 올라왔대요. 그렇다고 거꾸로 서울의 모 조교사가 거꾸로 오 기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기수들 한대냐 어땠냐 이러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뭐 아는 것처럼 뭐 긴급 속보니 어쩌니 저쩌니 지랄들 하고 막 진짜 제가 한두 놈은 제가 전화를 해서 좀 잔소리를 했는데 좀 껄떡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뭐 니네들이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경마 팬들 헷갈리게. 단지 우리가 바라는 거는 취소를 해도 우리 경마 팬들을 볼모로 잡고 있지 말고 마사회 지네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 이번 주 경마가 경마를 할 것 같다. 아니면 파행으로 치달을 것 같다. 그 결과를 좀 빨리 알려주는 게 그래도 조금 경마편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놈들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라방에서도 뭐라고 한마디 했었죠. 아무튼 일단 정상적으로는 출마표가 다 떴고 기수 등록까지 다 나왔죠. 나와서
오늘 기수들이 다시 자기들 숙소로 올라갈지 어쩔지 이제 오늘 두고 봐야 되겠죠. 서울 애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오늘 새벽 조교장에, 목요일 현재 새벽 조교장에 조교는 이상 없이 시켰는데, 기수가 조교시키는 거는 이동국이 한명 나와서 조교를 시행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조철수 팬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하여간 뭐, 이 카더라 통신 이놈들은, 뭐, 누구한테 요만큼만 들으면 지가 뭐된 것처럼 이런 놈들 몇놈 있어요. 아주 그, 진짜, 쓸데없는 놈들인데, 예를 들면, 저보다 진짜 나이 많은 한, 우리 동료 예상가 하나가 있어요. 나이가 좀 저보다 많아서 그렇지. 나이만 저보다 아래였으면 진짜 욕이 한 바가지 나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저께 진짜 단 1도 모르는, 이 건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럴지도 모르겠다 얘기를 해, 이럴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득달같이 갑자기 게시판에 뭐 긴급 속보라고 올려놓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찍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긴급 속보라 그러고, 지금 마판에 뭐, 예상가들이 경주를 하니 안 하니 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니 어쩌니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콩닥콩닥대고 찍었더라고 어제. 내가 그래서 하만 그냥 욕이 막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연배래 가지고 이 양반아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지 내가 잔소리 한마디 하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조교 보는 사람이거든. 오늘 조교장에 나갔더니 이동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슬그머니 꼬랑지 내리고 나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이제 걱정된다 이거지. 자기는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이제 내 입에서 뭐라고 또뭔 소식이 좀 나올까 하고 나한테 문자가 슬그머니 왔어. 동국이 혼자밖에 없다고. 내서 어이가 없어갖고 전화해갖고 그냥 쌀쌀맞게 내가 그냥 진짜 욕만 빼놓고 한마디 그냥 혼을 좀 냈는데. 자, 아무튼 그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께 지금 일단 금토일 출마표는 정상적으로 떴고 기수도 다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기수들이 마음을 다잡고 경마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면서 자기네들 요구 조건을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건지 아니면 파행으로 갈 건지 자 그거는 뭐쪽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입장은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마사에는 지네들 나름대로 공기업의 어떤 뭐가 있을 거고 입장이 우리는 좀 정상적으로 일이 원만하게 타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그게 조철의 생각이고 조철이 항상 마사에 이놈들 아주 죽일 놈들이라고 이런 욕 저런 욕을 하지만 그래 봐야 마사회가 문 열면 예상해야 되고, 마사회 문 닫으면 예상 닫아야 되고 하는 게, 또 우리네 예상가들의 그 초라한 현실이에요. 진짜 뚜껑 열리지 열받게. 이건 뭐, 진짜 로또, 우리나라 로또 1등 갖고는 되도 않고, 저 어디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그 잭팟, 밀리언 잭팟 로또 같은 거, 보통 막 수백억, 천억, 이천억 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맞으면, 이런 이기미 이런 거다 때려치고 그냥 마누라하고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싶고 외국으로 말이나 그냥 기가 막힌 말들 한 50마리 사갖고 세계 각지에다 다 넣어놓고 조철이 젊어서는 꿈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나서는 꿈이 그거예요. 내 통장에 현찰 50억만 꽂혀라. 한 20억은 말 사갖고 쫙 꽂아놓고 나는 이제 여생을 즐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꿈이 그걸로 변했어. 제가. 근데 통장에 50억이 안 만들어지더라고, 아직. 열심히 벌어야죠. 야, 뭐, 농담이었고. 아무튼, 지금 금토일,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경마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바로 다음날 토요일날 해드렸든지,
아니면 오늘 금요일로 말씀 없으신 분들은 또 금요일로 2월 한 분도 계시고, 싹100%다 처리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이상이 있는 분들은 조철에 요 아래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언제 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뭐 입금된 거는 다 내역이 핸드폰에 다 수신이 돼 있으니까, 혹시나 처리가 안된 분들은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에 경마는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사회하고 이 기수 애들하고 이 무슨 계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수 애들이 보이콧을 할 때는, 적정 사유가 없이 보이콧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적정 사유라는 게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 내 동료, 내 기수가 자살을 해서 나 마음이 아파서 못 뛰겠단 말이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말 그대로 적정 사유인데, 법적으로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어떤 뭔가 딱 법적으로 뭐가 맞아 떨어져야 이게 법정 사유인데, 기수들 마음하고 마사의 마음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수가 보이콧을 하면 마사회에서 무슨 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돈 기수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 찔찔이들 돈 많이 버는 애들이야 몰라고. 그런 게 약점이에요. 그 마사의 치산 새끼들이 그런 거 약점을 뭐 가만 냅두겠습니까? 니네 안 할려면 니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냥 독박들 쓰는 거지 안한 애들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이럴 때만 기수 애들, 기수 옆에니 뭐니 관리사, 이럴 때 누구 하나, 안 좋은 일로 죽어갖고 없어지고 말이지. 이럴 때만 이러고 들고 일어나지 말고, 아, 평소에 좀 하란 얘기지. 평소에 꼭 이런 일 일어나면 으쌰, 으쌰 하고 이러지 말고. 응? 자, 경마 내 직업이고, 경마 팬들하고 약속이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무는 좋을 게 없잖아요. 자기네들 월급 받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기네들 생업에 타격을 받잖아요. 일할 건 하면서 투쟁할 건 투쟁하고, 좀더그 어떤 리더가 좀 야물게 좀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일할 건 하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 얼마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정안 되겠으면, 아, 공중파 3사 불러놓고 인터뷰하자 말이지. 응? 한번 자리 한번 맞자.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도 한번 나와야 되고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경마 전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재밌는 말씀 드리고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어제죠, 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누가 문자가 와 있어요. 이게 어디 갔냐? 문자가 와 있어요. KBS 방송국에서 KBS 뭐뭐뭐 작가님이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KBS 뭐뭐 프로그램의 뭐뭐 작가입니다. 이번에 부산 레치런 파크에서 생긴 문중원 기수님 사건 관련해 인터뷰를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기 뭐 제가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KBS 뭐 저거 해갖고, 아무튼 제가 이걸 문자를 받고, 야, 이거 뭐그내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거 이제 유튜브 방송, 조철의 유튜브 방송을 컨텐츠 영상을 몇개 봤대요, 이분이. 몇 사람 걸 이루고 봤는데, 조철 스타일의 방송이 가장 시원시원하더래. 제거 우리 라이브 방송한 것도 한몇번 봤고, 조철의 그 컨텐츠 올린 것도 좀몇번 봤고, 근데 조철 스타일의 방송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우리 방송 이거 인터뷰하는데 제일 적합자라고 생각이 돼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일견 야 우리 뭐 유튜브 조철 스타일이 KBS 공영방송에서도 나 조철이 방송을 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한 거지 나름대로 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런 경마 관련 조철한테 전화가 왔다는 게자 일단은 저야 누구한테 고맙겠어요. 그래도 KBS에서도 딱 찍어서 조철 스타일한테, 조철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려야죠. 그만큼 우리 조철 스타일의 입지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조철이 조철 성격을 알거든. 제가요, 이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제가 이 노름하는 거, 경마, 노름, 뭐 카지노, 포카 이 노름하는 거 빼고는 덤벙덤벙덤벙해요. 성질이 막 급하고 노름할 땐안 그런데, 그러니까 내 직업은 철두철미하게 내 냉철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어떤 어떤 일 처리나 이런 거는 상당히 덤벙덤벙대고 제가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일을 망칠 때가 있어. 손해 볼 때가 많아요 저는. 내가 좀 참으면 괜찮은 거를 참치를 못해갖고 손해본 적이 많아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고민 하다가, 제가 좀 이따가 연락을 드리겠다,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라방 멤버 오영렬 기자하고, 또 우리 이 박사하고,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제가 좀 자문도 구하고, 의논도 하고 해가지고, 결론이, 차치 제가 잘못 그 아침 프로그램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런 아침 프로그램에 조철이 나가서 경마 이 문중원이 비리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하루아침에 조철이 뭐 저는 경마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것도 별로 뭐 좋아하진 않고 안다고 해서 나 만져올 것도 없지만 제가 걱정한 거는요, 일이 커질까봐. 첫째가, 제 성격상 얘기하다가 막, 뚜껑 열리면 일이 커질까봐, 일이 그르칠까봐 걱정도 됐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이 문중원이 건에 대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이 건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안쪽 사람이 아니고, 기수가 아니고 관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한테 듣고 아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 부딪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대변을 하는 입장 그거는 내가 할 몫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중히 고사를 하고 저보다 더 적합한 그런 팩트적인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해주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마사회의 그 갑질, 기수나 관리원들한테 행하는 마사회의 갑질, 그 다음에 그 조교사들이 기수한테 지시하는 어떤 그 부정경마의 그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개새끼들, 새새끼들, 이건 나쁜 새끼들이다.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 뭔가 조목조목 집어가지고 실제 실례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후배, 전직 기수, 유상환이. 지금 이제 뭐 유상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상환이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형이 이만저만해갖고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네가 적합한 것 같아서 내가, 네가 적임자인 것 같아서 내가 전화를 했다. 네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전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환이한테 고사를 하고, 저는 고사를 하고, 상환이한테 이제 인신결 해주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인터뷰 예정하자 그랬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나갈 것 같아요. 아침 방송에 KBS. 그러니까 그거 나가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제 뭐다 떠나서 저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상환이한테 제가 일을 일임을 했으니까 제 부담에서 떨어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고, 하다못해 KBS라는 데서도 조철 스타일을 찍어서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아주 경마 채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경마 채널을 지키고 만들게 해주신 우리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정진해갖고 좋은 콘텐츠,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뭐 썰려발이 떠는데 뭐한 20분 걸렸네. 죄송합니다. 뭐 이거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앞에 거 썰려발이 길고 듣기 싫으시면 그냥 커서로 땡겨갖고 예상 코너로 그냥 날라가십시오. 그러면 되죠. 자, 오늘 12월 6일 금요 경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368-11, 2368-11. 제주교차는 5경주와 7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6경주, 11경주,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무튼 나날이 뭐 요즘에도 구독자분들이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기분도 좋고, 지금 엊그저께 뭐 3,300명, 3,200명 그랬는데 벌써 3,650분이네요, 지금 시간에. 아무튼 아직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나 글에 이런 방송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할첫 번째 승부처, 제가 2경주라 그랬죠.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자, 국산 6권 1300 별정 C형 2세 마필들 접전이고요. 자, 여러분들 승부처에 앞서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금주 경마 상당히 변수가 많겠죠. 기수들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애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현장에서 뭐 컨디션 저하니 뭐니, 예를 들어서 마사회하고 그런 계약 관계 때문에 보이코트는 못 해도 기수들이 내가 몸 아파서 못 뛰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병가 아니면 컨디션 저하, 뭐 감기 몸살, 그런 거 내면 할말 없는 거예요. 어? 만약에 기수 몇 명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병가 내고, 아이고 나 아파서 못 뛰겠어, 컨디션 이거 내면은 경주 깨지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금주 경마는 조철은 예상가다 보니까 승부처는 승부처. 그래도 여러분들께 알릴 건 알리고 해야 되는 게 의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평소보다 배팅 금액을 반 정도는 줄여갖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뭐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런 날이라고 해서 꼭 배당이 나고 아니라고 해서 얌전하고 그거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우리가 몸을 좀 살리라는 거죠. 평소보다 경마 뭐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데 오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명심 좀 해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이경주는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첫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자, 6권 1300m인데, 아이고 신예 마필들 접전인데 센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승지수는 뭐 마음에 안 드는 최시대가 기승을 했지만,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마 골든 위너라는 마필이 능검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뭐 출발도 좋았고, 꼭 잡고, 기본 스피드 보여줬고, 훈련도 잘 돼놨고, 준비 잘했습니다. 단지, 데뷔전 외곽 게이트 받았다는 게좀 문제인데, 경주거리가 1300이 얘는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뒷심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고, 뭐 자리 싸움 초반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할 일도 없고, 자, 안쪽에 3번만 미스터벨라가 좀 빨라 보이고, 9번만 미녀봉 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시대 기수 12번 마 골든 위너가, 자, 외곽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2번 마 골든 위너, 요놈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자, 3번 미스터 벨러부터 4번 마 원픽, 그 다음에 5번 마 영광의 스피드,
9번마 미녀봉, 11번마 전설의 하트, 뭐 안쪽에 있는 1번마 그레이트고까지도 가는 건인데, 제가 요거를 승부처로 지정을 한 이유는 딱 두 방입니다. 두 방. 어차피 대가리 말고는 다 고만고만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판이 쭉 어지럽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입니다. 자, 조철이 요런 경주 승부처로 즐겨잡죠. 꺼끌놈들 싹 꺾고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아마 두 방으로 압축이 될 겁니다. 배당판 상황에 따라서 나눠봐야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아니면 세 방. 자, 요 정도로 압축을 해서 때릴 자신이 있고 또 대가리에 붙여서 완짱으로 갖다 꽂아먹을 한 놈.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뭐 대가리 놓고 붙여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큰 배당을 기대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첫 경주부터 한번 짭짤하게 찍어먹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승부처로 잡았으니까요. 6등급 1300을 흘리는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12번마 골든 위너 놓고 불안한 인기만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깔끔하게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3경주입니다. 북산 육군의 1300 별장 A형. 자, 바로 다음 경주가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거 시원하게 중배당 한 칸 좀 날려야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거의 변마급들의 편성입니다. 변마 중하위권 미들놈 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5번마 골든레이 직전에 끈끈한 모습 보여줬죠. 훈련 잘해놨고 걸음 조금씩 늘고 있는데 뭐 하나 그래도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6번마 퍼스트스타 7번 블루엠버 9번 월드슬램 10번 톱오브더걸 12번 파워트레인. 자, 요 마필들이요.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다 11월 29일 지난주 금요일날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온 놈들이죠. 취소가 돼갖고 다시 한번 조판이 짜이면서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상해놨던 그 예상마번이랑 거의 다르질 않네요. 그런데 요번 경주는 인기도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번 경주 아무튼 조철이 언급드린 그 6마리 안에서 엎어치고 매치고 돌려치는 건데 이 안에 불안한 인기만 2마리가 있고 이게 딱 걸린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인기 대가리가 없어요. 한 8마리가 엎치락뒤치락 팔리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철의 주력 한 방이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도 최소한 한 7, 8배는 나올 것 같은데. 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거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 이게 불안한 인기만데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까지 갈 놈도 하나가 있고 조금 알딸딸하게 덜 팔리는 한 놈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딸라박 상한가입니다. 이놈 놓고 상한가방 지지로 들어가는데 아주 뭐 큰 고배당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돈질하기 좋은 중배당 한 8배에서 한 12배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정도 되는 배당을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조철 스타일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날릴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자, 3경주. 자, 조철 스타일로 한방 시원하게 날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메인 한방 상한가 꼭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6경주입니다. 6경주.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 별정 A가 아니고 핸디캡입니다. 자, 5군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자, 요거 제대로 한 구락도 걸렸습니다. 대가리는 한 칼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한 방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 찍어 먹자 이겁니다. 자, 5군 1000m 단거리인데 8번마 비욘드죠. 비욘드. 이거 직전 경주에도 유현명이가 대가리 대끼리 팔렸죠. 경주가 꼬였어요. 외곽으로. 그리고 승군전 맞아가지고 상대 마필들의 좀 선전도 있었고 유현명이 스타일상 그냥 무조건 갖다 밀어붙이죠. 유현명이. 제가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하면서 또 뭐 회원님들 중에 몇 분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유현명이가 과연 서울에서 했으면 1000승 넘어서 했겠느냐.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부산 내려가서 천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여러분들 뭐, 유현명이의 그 세이브 더 월드 대상 경주 브리더스 컵에서 그 늦발하고 그 졸점, 조철이 좀 실망했다, 조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욕하신 분들. 아,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리고 뭐, 컨디션이 안 좋았으면 안 타야지 말이야. 고객 건 돈들 패 죽이고. 제가 알기로 기승기수 교체할 기수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기승에 잘못된 것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송, 다른 예상가, 어떤 놈인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러면 같이 양아치 되는 거, 그러지 마세요. 예상가는 예상으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기승기수 가지고 개새끼, 새새끼, 그래갖고 나올 거뭐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자, 전개를 네가 천승기수인데, 조철이 그랬잖아요. 유현명이가 핫바지 기수 같은 몰라도, 적어도 천승을 넘긴 기수가 그 정도 기승술밖에 못 보였느냐. 그게 실망이었다. 그런 겁니다. 에? 뭐 이랬다고 양아치 새끼, 저랬다고 양아치 새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직전에 유현명이가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8번 마, 비욘드. 자, 이번에 요하니스 기수로 바뀌었는데, 상태도 좋고, 안쪽에 2번 마, 토베이스. 뭐, 외곽에 12번, 운봉산. 11번, 탐나하늘. 6번 마, 넓은 거울. 자, 이런 애들이 선행 싸움 하죠. 뭐 선행 가는 애들 선행 보내놓고, 자, 2반매, 3반매 딱 꽃자리 물고 들어가면서, 어? 자, 요하니스가 알아서 잘 해내리라고 믿고, 자, 6경주 메인 승부. 8번 마, 비욘드는 대가리다. 비욘드는 대가리인데, 자, 우리 징검다리 유튜브 실전 배팅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려야죠. 자, 이게 대끼리가 뭐예요? 4조 임금만이니까 아마 2번 마톱 에이스. 얘가 현장 가면 빨갱이로 깜빡깜빡 될 겁니다. 톱 에이스. 2번 게이트 들어갔다 이거죠. 직전에 좀 전개가 아쉬웠다. 직전에 보인 모습. 안쪽에서 선행받고 잡아 돌린다. 그죠? 8번마 비욘드가 바로 따라 붙는다. 이게 이렇게 그림이 쉽겠습니까? 얘는요, 전개가 계속 잘 풀렸어요. 직전에 동철이가 타고 앞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잖아요. 동거리 1000m인데. 거기다 5번 게이트. 뭐 2번이나 5번이나. 그죠? 얘 끝걸음이 저는 객기를 지킬 만큼 그렇게 과도한 강력한 인기마 필 강력한 능력만은 아니다. 조금 과도하게 팔리는 거 아니냐. 전개가 조금만 꼬여도 누가 옆에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예를 들어서 12번마 운봉산 같은 게 옆에 와서 건들기만 해도 얘는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8번마 비욘드를 놓고 2번마 톱 에이스가 남들이 다 보는 아마 한방 막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메인 승부인데,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꾸준하게 걸음 늘고 있고, 최근 상대들보다 약한 상대 만났고, 훈련심 모습도 좋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아가지고, 이게 배당이 지금 짭짤하게 나옵니다. 2번마 톱에이스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대끼리로. 충분히 메인 승부 한방 찍어 먹을 만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8번마 비욘드. 요하니스의 비욘드 대가리를 놓고 대끼리로 팔리는 2번마 톱 에이스가 아닌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발라 먹는다. 딱 걸렸다. 상한가 한방 걸렸다. 때리러 가자. 이빠이 한방 때리러 갑니다. 자, 8번마 비욘드 대가리 놓고 후착 아나짜리 한방 메인 승부 벤츠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6경주 자, 5분 단거리 1000m. 시원하게 한방 벤츠한테 꽂아 먹을 테니까.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다음 경주가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직전 신분은 1000m 했죠, 5군. 자, 오늘 뭐 하위급 마필들 드글드글 뜁니다. 지금 8경주까지 갔는데도 5군 편성이에요. 에, 상위급 마필들이 없어요, 지금. 자, 뒤로 넘어갔는데. 에, 자, 8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 자, 이번 경주 또 짭짤한 달러 박스를 하나 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8경주도 혼전입니다. 3번 밀리언 비트부터 5번 타이틀 코드, 7번 국민스타, 9번 슈퍼이글, 10번 그랜드 질주, 11번 빅픽처. 자, 그 중에 인기 1위가 10번 마 그랜드 질주입니다. 최근 2연속 입상을 했고, 적정거리 1300, 동거리 도전 만났고, 훈련 잘 해놨고, 뭐 하작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액면상으로는 그런데, 불안합니다. 첫째로 너무 외곽으로 밀렸다는 거, 부담 중량이 57kg까지 올렸다는 거, 직전 경주 유현명이가 쥐어짰습니다. 380이 무려 39초 4예요. 걸어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거는 얘가 2착으로 잘 뛰었다는 기념보다는 다른 놈들이 못 올라왔다고 이건 봐줘야 됩니다. 얘가 잘 뛴 게 아니라 딴 놈들이 못 뛰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마 그랜드 질주의 경주력,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거 맞냐 이겁니다. 아, 너희들 한번 뒤졌다, 딱 걸렸다. 자, 그 중에 한 마리가 조철이 주중에 여러분들께 부상 거 한 마리 올려드렸던 19점 앞필 12번마 빅 픽처 한 마리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런 이김이 제일 끝번 게이트를 받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안쪽 게이트 받으면 좋을 거라고 올려드렸는데, 어쨌거나 직전 경주 승군전 맞아가지고 시종일관 선행 경합했죠, 송경윤이가. 자, 이번에 기승기수를 최시대로 바꿔놨습니다. 어쨌거나 외곽으로 밀린 게 좀 찝찝하다. 그래도 최적정계도 계속 입상을 해왔던 10번마 그랜드 질주보다는 얘가 난데, 현장에서 그랜드 질주를 꺾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8경주가요, 10번마 그랜드 질주가 아마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강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8경주는요 노림수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자, 12번마 빅 픽처 당연히 노림수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 야, 이게 예전 능력이면 그냥 이제 쌍대가리까지 까고 들어와야 되는데, 10번 그랜드 질주나 12번 마빅 픽처나 이런 마필들에 가려가지고 얘 숨은 능력이 지금 가려져 있다. 자, 고고 두 놈이 한 방입니다. 12번 빅 픽처하고 조철이 노리는 또 한 마리의 아나짜리 한 마리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한 마리 힌트 드리면 이게 흥취부로 때리고 올라올 놈인데, 12번 마 빅 픽처가 앞선을 정리를 하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때리고 올라오면서 상한가짜리 한구라 날라 달고 들어오는 겁니다. 8경주. 자, 인기 1위가 10번마 그랜드 질주 맞냐 이거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10번마 그랜드 질주는 과한 인기마, 부러질 수 있는 인기마다, 인기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8경주 그랜드 질주 인기 1위. 뭐 팔리든 말든 그건 놈들 얘기고, 자, 조철의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12번마 빅 픽처가 일단 한방 막권이 될 겁니다. 짜릿한 중배당으로 승부보로 들어가는 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8경주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2등급의 1200 핸디캡.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오늘 2열산 1,2,3 세 번째 라스트 메인 승부 한방 예측권 입장 1000만원짜리 한방 시원하게 때리러 갑니다. 자, 2등급에 1200. 자, 이번 경주가요 두 놈인가 이게 취소가 됐는데, 제가 지금 기록한 건 하나밖에 못했는데,
안우성 마방의 통일한 곡 있죠. 통일한 곡. 조철의 단골 레퍼토리. 두 번 모두 쌍복 대가리 놓고 우리한테 한 구라 때려줬던 놈. 뱅빠링 뱅쏘고 나가는 놈 있죠. 통일한 곡. 얘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 김영관 마방의 6번마 파워터치를 만약에 이 통일한 곡이 나왔으면 얘를 대가리로 안 갔을 텐데 얘를 괴롭힐 마필이 없어졌어요. 3번마 위스퍼 위시가 좀 빠르고 8번마 우승환호가 좀 빠른데 요하니스 기수의 6번마 파워터치 자 요놈은 따라가도 되고 선행도 되고 그래서 나오려다가 지금 출주 취소가 취소해버린 통일한 곡 얘가 취소된 덕을 톡톡이 봤다. 첫 번째 승부처 이후 6번마 파워터치. 자 그래서 대가리가 하나 세워졌고 자 승부 포인트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자 그럼 6번마 파워터치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대가리로 인정을 해놓고 자 문제는 1번마 쭉입니다. 쭉 얘가 8월 30일, 9월 22일, 10월 20일 얘가요 지금 3연속 입상을 하고 직전 경주에 부러졌는데 직전 경주에도 인기마로 팔렸죠. 그런데 그 전에 3번 경주 들어올 때는요 얘가 좀 아리까리하게 덜 팔렸어요. 김혜선이, 최은경이, 최은경이 그죠? 민정이 마방에서 이거는 뭐 여자 기수들만 태우려고 작정을 했었나 본데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 김철호 기수를 태워다 놨습니다. 당연히 더 팔리고 대길이 팔리겠죠. 경주거리도 1400에서 1200으로 줄었고 자 6번마 파워터치가 앞선 정리하고 1번마 쭉이 딱 달라붙어서 두 개짜리 대길이 땡땡 천만에 만만에 콩떡. 자, 이 1번마 쭉은요, 쫙 뻗어나가는 선행이 아니잖아요. 3번 위스퍼나, 6번 파워나, 8번 우승환한데. 자, 얘네들이 앞선 자리 자자닥 자리 차고 들어가면요, 외곽으로 빼내야 됩니다.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꽃자리가 아니라, 안쪽에서 갇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안쪽에서 갇혀가지고 막 흙 맞고 버벅대고 그러다 보면 마필 고개 쳐들고 끌리고 기수하고 싸우고 이게 몰라서 조철에 그냥 이 머릿속으로 막 지금 필름이 막 돌아가요. 이 쭉의 전개가 현장에서 아마 조철의 생각하고 정반대로 아주 꽃자리 타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철의 대가리 속에는 1번 뭐 쭉의 전개가 꼬이는 전개만 지금 가득 찼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래서 부산 10일 경주가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자 예고를 드리니까 자 대가리는 6번 뭐 파워터치고요. 대길이 팔리는 1번 뭐 쭉이 아니다. 쭉이 왜 불안한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조철의 그림대로 1번 쭉이 경주 전개가 조금 꼬여준다면 우리는 상한가 한방 한구라 가는 거고요. 쭉이 만약에 2번매 3번매 꽃자리 딱 잡고 편하게 가면 조철의 예상은 틀린 거죠. 그러면 뭐 대끼리 한방 굳는 거지 뭐. 그죠? 하지만 저는 전자 쪽에 무게를 더 두르면서 분명히 요거 한구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 네,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부산 마지막 10일 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6번마 파워터치 놓고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시원하게 갔다 갈릴 테니까 자 마지막 10일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부산교차가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부산교차는 5경주 7경주 뭐 조철의 부산경마 아 제주경마 5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뭐 조철의 제주경마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잘들 아시죠.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마다 제주에 있는 우리 제주 재란 후배들 추천 마번들 두 마리 두 마리에서 합이 네 마리씩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고 체크들 다잘 해놓으셨죠? 예, 안 하신 분들은 항상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꼭 여러분들 참고들 해주시고, 저는 뭐그 이상한 위원, 제주 위원이 추천해준 그 추천 마필들, 물론 다 메모해놓고 고마운 몸으로 마음으로 조철도 받고는 있지만, 조철이 눈깔에 박히질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일단은 조철의 눈깔에 박혀야 그것도 추천을 하는 거지. 아무튼 후배들의 그 정성을 폄하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마본이 있고, 그 친구들은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 그냥 뭐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3번마 흥국 강타입니다. 최근 조시보 바짝 올랐죠? 지금 3연속 입상인가요? 강수환이, 박성광이, 강수환이. 자, 요번에 누굽니까? 전현준이에요, 전현준이. 직전에 아쉬운 2창입니다. 이거 대가리 충분하게 칠수 있었는데, 아마 김영래 마방에서 강수환이한테 좀 문책성 교체가 아닌가. 대가리 신고 나왔습니다. 3번마 흥국 강타. 앞선 전개를 예측을 하면서, 자, 문제는 대길이로 팔리는 6번마 금빛 영광입니다. 금빛 영광이 이게 뭐 그죠? 금빛 영광 사정없이 이거 지금 대길이 팔리고 있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10월 18일 날 한번 입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팔렸어요. 10월 25, 11월 8일, 11월 22일 원유일이, 박성광이 원유일이. 자, 요번에 또 원유일인데, 자,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1.5kg 더 올라갔고, 물론 10월 18일 입상 시에는 57.5 갖고도 입상을 했지만, 자, 이번 경기 이놈 때려 잡을 놈 하나, 기가 막힌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뭐 3번마 흥국강타. 자, 얘는 대가리 온거 같고요. 대가리 인정을 하면서, 자, 3번마 흥국강타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방 때릴 말. 자, 인기마로 팔리는 6번마 금빛 영광. 불안한 인기 마필로 여러분들께 지목을 드리면서, 자, 3번마 흥국 강타에 묻혀서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을 놈, 자, 힘차고 있는 놈, 상태 좋은 놈, 게이트 번호 잘 받고 등짝도 제대로 앉았기 때문에 배당이 꼬물꼬물하게 이만큼 엮어 연그러 있습니다. 제대로 흥그라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3번마 흥국 강타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겠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오늘 행운의 럭키 7.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 혼전입니다. 대당판에 백길이가 이것도 한 10배는 갈것 같아. 10배.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내가 가니, 니가 가니. 1번마 신의 용봉부터 해가지고, 3번 제천대성, 4번 오라전설, 5번 유랑별, 7번 어정적기, 9번 천일수. 그죠? 한 6마리 정도가 팔리고, 한 7마리 팔리나요? 5번마 유랑별까지. 네, 7마리. 거기에 중요한 거는 지금 백판짜리입니다. 2번마 장군봉군. 그다음에 8번마 흥룡보배. 자, 요두놈 조철한테 예전에 한 구라씩 만관에 한 구라 때려줬던 두 놈인데, 자, 이런 놈들 지금 배당판 보니까 점 하나 없어요. 자, 요거 2번 장군봉군, 8번 흥룡보배.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삼복승, 삼쌍승 붙여가실 때한 군역 더 주세요. 의외의 999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조철은 구멍수 압축으로 요런 거 현장에서, 2번 장군멍군이나 8번 흥룡보배 구멍수 압축 관계로 못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요만큼씩만 사도 걸리면 한구라 하는 똥말들이기 때문에 백판짜리 드립니다. 철 하나 없어요. 2번 장군멍군, 8번 흥룡보배. 자, 요런 거 배당 눈여겨보시고, 자, 1번 신의 용병, 3번 제천대성, 4번 오라전설, 5번 유랑별, 7번 어정적기, 9번 천일수. 자, 요 중에 대가리 잘 잡아가지고 한 구라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얼레벌레 이놈저놈 다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직전에 취입이 너무 느렸어요. 타입만 제대로 잡았으면 이놈이 대가리 까고 올라오는데, 야, 직전 경주 조금 요만큼 얼레벌레 하더니 딱 요만큼 모자르더라고. 자,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그놈이. 이놈이 조촐히 말씀드리는 이놈은 지금 현재 아마 제주 3등급에 레이팅도 꽉 차있는 놈이에요. 자, 이 정도로 제가 힌트 드리고, 뭐 약한 상대 만났고, 레이팅도 꽉 차있고, 이번에 감옥은 무조건 쌍대갈통으로 가고, 안 그러면 4차 이내까지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4차 이하로 빼내기가 더 힘든, 그런 마필이 대가리 승부가 걸렸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이거, 대길이 뭐 대가리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현장에서 뭐가 대길이고 뭐가 대가리고 이거 의미 없으니까.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짜리 하나 잘 뽑아놨으니까.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 제주 행운의 럭키 세븐 두 번째 승부처 7경주 메인 승부 한배 타고 시원하게 장학 한방 쉐리 조지겠습니다. 달러박스 하나 그냥 대가리 와 있기 때문에.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벤시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간다. 한글화 상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6일 금요 경마 조철 스타일 실전 배팅 증검다리 UCC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내일 뭐, 복잡한 그런 아직 미묘한 그런 경마 주간인데, 자, 여러분들이나 조철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자고요. 제가 이 예상 모드에 말씀드렸듯이, 평소보다는 그래도 배팅액을 좀 줄여가자. 그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분위기 싱숭생숭하고 하니까, 이런 날 괜히 잘못 콧바트리면 우리만 호구되는 거예요. 그죠? 조철도 내일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배팅 강도를 조금 더 내려서 할 테니까 평소보다. 자, 여러분들도 좀 배팅 강도 조금 내리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나가시기 전에, 자,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조철 스타일 금요 예상 모두 마치고, 자,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